물미역이에요. 물미역. 아. 이걸 우리가 좀 초무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역시 좀 드셔보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 물미역이요. 딱 지금 겨울철에 나오는 바로 물미역이에요. 지금 해조가 굉장히 이렇게 차가울 때인데 네. 이때 나오는 물미역이 가장 맛있고 그다음에 향긋하고 아주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물미역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물미역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섬초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섬초가라는 네. 게 있어요? 섬초가 바로 시금치 계량을 바로 섬초라고 하지요. 예, 바로 저건데요. 이 시금치가 우리가 보통 겨울에 먹는 동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섬초는요. 바로 전라도 네. 신안에서 품질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시금치보다 작고 네. 그래요,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달달하면서도 요게 달다 보니까 우리가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시금치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달아서 아마 잘 드실 수 있고요. 섬에서 나서 섬초구나. 그렇죠.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이 연보랏빛 뿌리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요게 또 영양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게 한 3월까지 나오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래서 많이 잡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물미역 시금치 물미역 섬초 초무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냥 재료 봐도 보약이네. 그러니까요. 이 데쳐서 그냥 먹어도 그냥 너무 좋겠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럼 한번 데쳐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 데칠 건데 이 한번 보세요, 배동성 씨. 네네네. 이게 뭐 같아요? 딱 보니까. 네. 우리 보은 쌤의 비법 쌀뜨물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제 네네 하산 시키셔야 아, 맞습니다. 바로 네. 쌀뜨물인데요. 쌀뜨물 네. 쌀뜨물에다가 이 섬초를 데치잖아요. 그럼 단물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물미역이 살짝 비릿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럴 때 쌀뜨물에 데치면 이 비릿한 맛도 좀 없앨 수 있는데 요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푸릇푸릇하게 데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 네, 소금을 조금 넣어요. 아, 자, 소금이 들어가면 더 푸릇푸릇해져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섬초를 넣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요 네. 섬초라든지 또 시금치 이런 거 데칠 때 시간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시간이 관건이잖아요. 열만 세세요.